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짜!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매운 낙지볶음. 매운 게 땡겨서 매콤하게 만들었어요. 캡사이신 넣었고. 여기는 콩나물이고요, 깻잎, 그리고 김 있고요, 구운 김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김치 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밑에 중국 당면 좀 넣었어요. 아니, 좀더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좀만 넣을게요. 낙지 되게 부드럽다. 청양고추를 이렇게 넣어서 같이 익히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갓 썰어 넣으면 더 매콤한 맛이 확 올라와요. 좋은 것 같아요. 청양고추랑 같이. 콩나물 넣고 이게 그렇게 맛있죠? 낙지랑 콩나물이랑 밥.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제가 구운 김은 잘안 먹는데 한번 사봤어요. 어떻게 먹는다? 낙지 완전 통통해.
깻잎에 이렇게 넣고 딱지 하나 다음 꿈나물 아 박사 다 섞어서 이거 맛있다. 와, 나 진짜 엄청 부럽다. 이렇게. 제가 지금 캠핑 갔다 와서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도 원래 영상 찍으려는데 못 찍었는데 와 이거 먹으니까 뚝 떨어지는 기분? 소도 일어나게 한다는 딱지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 줄 몰랐어요. 완전히 너무 추워갖고 이제 날 좀 따뜻해지면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캠핑장 되게 괜찮았거든. 캠핑장 아, 다 진짜 잘 어울린다. 양념은 제 맘대로 했어요. 고추장보다는 고춧가루 많이 넣고 캡사이신 2스푼에 후춧가루 좀 많이 넣고 뭐 미림이랑 해산물 잡내 제거해주는 거랑 다진 마늘 올리고당 간장 이렇게 넣고 했죠. 진짜 맛있다. 진짜 배달 시킬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해먹는 거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야. 에이. 고리가 생겼네.
저는 깻잎보단 김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얼굴 봐. 죄송해요. 한자도 너무 안 좋아요. 눈이 아파요. 압이 올라오나 봐. 좀 추웠지만, 네. 좀 추울 때 갔다 오는 재미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좀 여행을 힘들게 갔다 오면은 추억이 생겨요. 너무 편한 것보다. 아, 오늘 여기까지 먹을게요. 약재가 좀 남았는데, 이거는 절대 버리지 않고 다시 먹어요. 이거 콩나물, 이것도 다 다시 먹습니다.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와, 낙지볶음 진짜 매콤하고 개운해요. 왠지 몸살이 금방이라도 다 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모두 사랑해요.